거의 백배경 말씀드리는데, 내가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기독교에 대한 책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철학 분야를 먼저 쓰고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62년에 성지순례라고, 보통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을 좀 다녀오고 나니까, 그것도 잠깐 의미가 있는데, 갈 때는 그 성지순례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리스 개통교회가 이제 그 지역을 맡아보거든요. 맡아보는데, 그 신부님들이 무슨 신앙이다 뭐 그건 없고요. 관광객에서 돈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관계 사람들이 성지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고 그래.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올리브산이 있거든. 예수님 마지막 기도드린 거기 올라가 보면, 내가 어느 스페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관광 안내하는 사람 뛰어드니 일로 와야 된다, 일로 와야 된다고.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밟았던 발자국이 있다고. 근데 나는 그 있을 리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그 스페인 사람 또 가보자 그자 그래요. 그래 가니까 이제 돌담을 이렇게 만들고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뭐 마치 이제 거룩한 데를 들어가 보니까 바위돌이 이만큼 채우고 있는데 예수님 발이 이렇게 거슬리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걸로 가득 찼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 갈릴리 바다나 이쪽을 다니고 보니까 그런 건좀 없어요. 그건 이제 국민 수준이 높으니까. 거기는 좀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오히려 쭉 다니고서 하여튼 며칠 다니고 떠나게 되는 날 밤에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 호텔에 머물고서 잔디밭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나도 기도 드린 게 명구하니, 주님, 성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모하다 왔는데, 여기는 주님 안 계신다고, 어디에도 없다고. 오히려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이런 것이 기독교냐고, 떠날 것 같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에 듣는 음성이 명구하니, 너왜날 여기 와서 찾느냐고. 나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있지. 나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자란 곳이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쭉 정리해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 내가 성지에 온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에 왔다. 내 고향도 있고 모든 사람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왔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맞아,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내 생각이 자꾸 정리되고 나니까 명관이, 기독교가 성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슬람교는 성지가 있어요. 그건 뭐 있어도 뚜렷하니까요. 심지어는 뭐 이제 인도에서 종교 전쟁이 났을 때에 여기 이슬람 성당 안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있다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하고 힌두 교도들하고 종교 싸움이 나서 한 600명씩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있을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600명이 죽고, 거기 전부 그 모인 거 아니에요? 성지 관련이거든요. 예, 이게 성지가. 또 이제 다른 불교에 가게 되면 또 성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향과 역사의 고장이지 기독교는 성지가 없다.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거기 여행하다가 수가성을 갔거든요. 그 수가성에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그냥 거기 우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에 우물 하나 생기는 거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볼 때 그 수가성에 온 요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그 여자가 아주 종교적인 질문을 꺼내거든요. 우리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인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건 뭐 있는 거 아니? 내 종교는 공간 종교가 아니다. 자연 종교가 아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전 때가 왔다고 하는 역사 신앙이지. 성지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 마땅치 않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쭉 그 가지고 돌아와서 거의 비슷한 때 이제 책을 세 권을 썼는데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그때 썼어요. 예. 항상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고향까지 다녀오니까 예수님이 현대와 더불어 살아야겠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나름대로 봤는데 한 3개월 걸렸는데 다른 사람 걸 별로 참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사복음에서 쭉 그 썼어요. 그 책이 이제 하나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 이제 그걸 하나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책이 이제 그때 나왔는데 그 쓴 동기 가운데 하나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 묵시록 해석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 말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내가 바이블 클래스를 하고 있을 텐데 나한테 와서 내가 묵시록 강의를 하니까 묵시록 강의 하시려면 내가 책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가져왔는데 이러면 잊어버렸는데 이 모 목사가 쓴 묵시록 그 강의 책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그 철학과 출신된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산에서 쭉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묵시록 강의를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써라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육군 대위를 제대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묵시록 강해를 말씀해 주었는데 왜 출판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져온 책하고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꼭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했다 내가 빨리 출판하겠다고 출판한 책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 내가 들으면 그건 거짓말은 틀림없는데 그때 또 서울대학 철학과 학생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 숫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미신으로 간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나갈 수 있는 것. 이제 그 예술에는 책에 나오는 거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책이 되어야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음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목사도 되고 뭐 성경 크리스천도 되고 그랬는데 사실 당신이 믿는 게 뭐냐. 그래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 예수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 그 접선 그러니까 예수는 왜 꼭같이 변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사는데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을 썼는데 그때는 그 책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책이 세 권이 다 다시 읽히고 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때 크리스찬의 수준이 낮아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하나의 목사님의 꽃 같은 반복된 얘기가 아니고 읽어보니까 그건 내 문제거든. 예,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가진 문제를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교하는 양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또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이 왜 크리스천이 되냐 하는 얘기들, 그런 걸 사회적인 면에서 쓰고 나니까 읽는 사람들이 자해하는 눈관이 조회 나가는 사람, 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